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반이 되는 많은 것들은 과학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꿈나무들이 마음속 커다란 꿈을 키워가는 곳이 있는데요. 과학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에 하루 찾는 입장객만 많게는 1만여 명. 과학관이 확실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주말에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로도 딱인 곳입니다. 모터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물 돌아가는 건 신기해서 여기 온 게 좋다고 생각해요. 2008년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기초과학, 천문우주, 첨단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학과 기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자 과학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에 두 용사가 떴습니다. 지적 호기심 충만한 두 용사가 과학관 직원의 도전, 당차고 용감하게 체험해봅니다. 출석! 첫 번째 도전자, 김영록 상병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함께 도전을 한 김대환 상병.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실수가 많겠지만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화이팅! 임하는 자세는 100점 만점이네요. 앞으로 두 용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또 잘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바로 준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두 용사 국립과천과학관에 가다 함께하시죠.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6m야 대체 이거. 와, 나로 볼까? 사람이 타는 건 아니겠지? 되게 짧은데? 일단 뭐 절로 가. 그럴까? 우주 발사체 모형이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내부로 들어서니 흥미로운 과학 전시물이 가득한데요. 1년 365일 다양한 과학 주제의 전시로 맞아주는 과학관. 과학탐구관, 자연사관, 한국과학문명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미래상상 SF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호건 국립과천과학관 단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과학과는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그다음에 일반 성인이나 또 은퇴한 노인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다 골고루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수준에 맞게 전시 해설도 하고 그런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며칠간 여기서 저희가 업무를 할 텐데 좀 잘할 수 있는 팁이나 노하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학관 업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떤 전시 계획도 짜고 실행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는 그 과정도 좀 참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시가 되고 있을 때 관람객들에게 그 하나하나의 의미 같은 것들을 또 설명도 해주고 필요하면 또 사이언스 쇼 같은 것도 같이 조금 연습해서 이렇게 해주면 관람객들이 굉장히 그 즐겁게 관람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해볼 생각을 하니 두 용사는 두근두근 설렙니다. 두 용사가 화기애애 대화를 나누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한 두 용사, 과학관 직원들과 함께 전시 기획 회의를 해볼 텐데요. 네, 과천과학관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희는 저 고객 서비스과 네. 예, 직원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뭐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으니까 좋죠. 네. 기차역만 가도 그냥 기분이. 네. 네. 그래, 우리가 오늘 뭐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우리 과학관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관람객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 과의 중요한 해결 사항인데,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혹시 군대에서 단체로 올 수 있는. 저희가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직접 나서서 네. 막, 프로그램 제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리 12월 달에 방위사업청 뭐 국방 무슨 체험 기획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저희가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할 텐데, 그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동안 어디 막 견학 다니고 그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 간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그 12월에 그런 국방 그 뭐 관련된 거 하면은 아마 이게 날짜가 맞으면 아마 군인도 그 견학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첫 단계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겪어보니까 전시관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발탁이 돼서 실제로도 이렇게 전시가 되는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눈썰매장을 설치를 해서 눈썰매장이 아니더라도 혹시 겨울 놀이 시설로 해서 어떤 걸 하면 참 좋을까? 저는 눈썰매 그 이야기 듣고 생각이 든 게 자기가 직접 눈썰매를 디자인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공학적으로 좀 더 뭐 재밌거나 빠르게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대회?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공대 나왔죠? 공대 다니죠? 비슷한... 그쵸? 눈썰매 대회 이거 우리가 말한 거 진짜 할 수도 있어 나 지금 당연하죠 혹시 하나 잘 건지면 혹시 그러면 무슨 혜택 같은 거? 눈썰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단순히 그냥 놀이동산에서 그냥 썰매 끌고 올라가가지고 와 내려오고 그냥 그런 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대한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을 접목시켜서 어떤 식으로 더 빨리 뭐 이동을 하나 아니면은 좀 더 디자인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면서 되게 좀 이색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전시 기획회의가 끝나고 고객 서비스과로 이동한 두용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 서비스과 정원영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과학관이 연간 한 26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기관이에요. 엄청 많이 관람객들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을 뒤편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홍보 마케팅 분야를 포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전산, 뭐 앱 이런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제 담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업무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관이 상설 전시관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용사의 두 번째 도전, 과학관을 홍보하라. 하나, 둘, 셋. 과학관의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고 과학관의 전용 SNS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용사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람이 참 많네요. 네, 그러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관람객이 많은 거는 관람객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는 거 잊지 말고 예, QC와 NC와 함께 우리 과학관 알려줄 거를 한번 이제 해보세요, 직접? 네, 네 근데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전 6위를 이제 김영동 상병님께서 네. 여기랑 1층에 저쪽에 이제 SF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맡아서 해주시고 2층 이제 올라가셔서 자연사관, 첨단기술관 얘들과 함께 그리고 관람객한테 찍자고 할 때 항상 그
이게 SNS에 올라갈 사진이다. 그래서 공개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항상 꼭 확인 받으시고 찍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하고 와.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두용사, 마스코트를 하나씩 들고 담당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과학관의 중앙홀에서는 움직이는 기계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김영록 상병, 도착하자마자 전시물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니, 이러고 있을 시간 있나요? 얼른 일해야죠. 마음을 잡고 조심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간 김영록 상병. 저기 혹시 그 지금 과천 과학관 홍보팀에서 왔는데 혹시 촬영 혹시 협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잘 접근했는데 또 누구 없나? 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가고 마네요. 그때 목표 발견. 이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다 가버리네 그냥. 친구야? 친구야,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내가 부탁할게. 친구야.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결국 마스코트 인형을 품에 안고 셀프 카메라와 배경 촬영만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환 상병은 어떨까요? 아, 저 친구들 잠시만요. 혹시 그 제가 국방TV에서 과천과학관 홍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캐릭터가 과천과학관 캐릭터인데 이거를 들고 여기 뒷배경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뒤에 배경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과천과학관 SNS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같이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관람 되세요. 네. 군희 아저씨가 이렇게 해주니까 사진 찍고 이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경험 막 해보니까 좋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열심히 촬영을 시도하는 김대환 상병.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부르는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영록 상병은 SF관으로 이동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과학관에서 홍보 영상 촬영하려고 왔는데 혹시 찍어도 될까요? 네. SNS에 올릴 건데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여기 국립 과천과학관 치면은 나와요. 감사합니다. 또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이게 좀 많이 거절당했을 때는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분들이 도와주니까 그래도 좀 다시 기분이 좋아지네요. 일단 화이팅! 화이팅! 땀나. 김영록 상병 고생이 많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김영록 상병. 홍보 활동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들의 그런 적극성도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는 것 같고 되게 관심 있어하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거랑 관심 없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게 꽤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었어. 아,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그냥 좀 이게 얘들이 친구들이 좀 협조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 아. 너희는 좀 어땠어? 아, 저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관객분들이 다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 재미를 느꼈습니다, 거기서. 나는 너랑 반대였어. 아, 안타깝습니다. 죽을 맛이었다. 아,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걸로. 뭐 사진 찍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잘 돼가지고. 아. 과학관 홍보 사진 촬영을 무사히 마친 두 용사. 그럼 나는 이거 올려야겠다. 캐릭터가 있는 게 확실히 그림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제 나. 글은 뭐라고 적지? 사진은 다 정했고. N 이렇게 이름이 NCQC랑 같이 돌아본 뭐 NC 국립과천과학관 뭐 이런 거. 생각만큼 잘 나온 것 같은데. 잘하고 아, 있어요? 네. 어땠어요? 이게 촬영을 협조하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대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뭔가 고생한 만큼 좀 좋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메인 사진을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비행기가 인상적이었었나 봐요. 맞습니다.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퓨씨랑 같이 찍었는데 이거를 담기 위해 제가 누워서 누우면서 찍었어요. 맞아, 우리 막 무릎 꿇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올릴 때 좀 저 T5 이런 이름 같은 거라도 좀 같이 올려주지 그랬어요. 아,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어디로 보러 가면 되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으니까 댓글 같은 데다가 그런 거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들을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록상병은 어땠어요?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오른 게 있어요? 일단 1, 2층에 전시관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일단 둘러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뭐 다 봤으면 다시 나와서 뭐 2층 가서 그냥 슥슥 보고 그냥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전시관마다 스탬프를 찍는 걸 만들면은 뭐 핵심 전시물이라든가 뭐 그런데 좀 살짝 숨겨놔가지고 막 스탬프 이렇게 찍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 과학관에 오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반영해가지고 그쵸? 맞습니다. 뭐 저렇게 인형이 나온 사진에 가서 인증샷처럼 인증 스탬프 뭐 이런 거 찍기 이벤트 할 수도 있고 그쵸? 올린 그 장소를 찾아라 뭐 이런 이벤트 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나중에 생기면 와서 스탬프 찍겠습니다. 초대할게. 관람객에게 용기 내 다가가 촬영한 사진들.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도 용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두 용사가 촬영한 사진은 과학관 SNS에 올라 더 많은 이들에게 과학관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체험 두 번째 날이 밝았어요. 아, 지금 국립과천과학관 두 번째 날 촬영 왔습니다. 벌써 지금 두 번째 촬영 날인데요.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해설사 체험해가지고 살짝 좀 긴장이 되는데. 아, 저도 오늘 해설 강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려지 잘 모르겠네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중학생 애들 상대로는 좀 잘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선생님을 꿈꿨던 만큼이나마 어떻게 잘 상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꿈이었던 만큼 해설사 체험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두 용사의 새로운 도전이 있는 날. 먼저 김영록 상병이 과학 해설사에 도전합니다. 과학해설사는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이 과학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해설사 팀에는 총 10여 명의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오는 만큼 스케줄이 꽉 차 있네요.
김영욱 선생님 이 부분 하는 거죠? 여기 네 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과학기술사 인턴 체험을 하실 김영록 상병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사 홍수구. 네, 저는 이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앉으세요. 네. 네. 김영록 상병은 많은 관객 사이에서 과학해설사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임무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오늘 하게 될 업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자연사관 해설 직접 진행해 볼 거예요. 네. 많은 부분을 사실 숙지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김영록 상병님께서는 중생대에 있는 에드몬토사우루스 공룡 부분 해설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숙지해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 뒤쪽에 에드몬토사우루스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이 두 부분 숙지해서 오시면 해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 이거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이제 공룡이죠? 그렇죠, 공룡입니다. 네. 한번 공룡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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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룡 해설을 해내기 위해 연습에 돌입한 김영록 상병. 에드몬토사우루스. 에드몬토사우루스. 사우루스 90%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낯선 내용의 단어이다 보니 입에 잘 익지가 않는데요. 이럴 땐 연습 또 연습뿐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발표하는 것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 못하는데 그런 그 긴장된다거나 떨리는 느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해설사님이시죠? 네. 아, 오늘 제가 여기 사이언스쇼 해설 맡으려 해가지고. 아, 네. 인턴 하시기로 네. 하신 분이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김대한 상병은 사이언스쇼에 도전을 했는데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진행을 맡았습니다. 사이언스 쇼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0세부터 100세까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을 맞춰서 이제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할 일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나요? 네, 오늘 극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쇼를 제가 진행을 할 텐데 2시 반에 하는 걸 지켜보시고 3시 반에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시나리오를 지금 드릴 거예요. 네네.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제 숙지를 하셔서 네, 같이 사이언스 쇼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김영록 상병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우리 김영록 상병님 네. 연습 한번 해보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공룡 이름은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 공룡은 실제로 뼈 화석 비율이 90% 이상인 실물 화석입니다. 일단 제가 관람객이라고 생각하고 해설을 해주세요 하는데 제 아이 컨택을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실제 관람객분들은 이제 집중도가 흐려지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아,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 보시고 있는 공룡은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 실제 뼈 화석이 90% 이상인 실물 화석입니다. 잠깐. 다시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억양에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네. 관람객들이 들을 때 포인트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공룡은 실제 화석인
에드몬토사우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90% 이상이 실물 화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실 때는 이 에드몬토사우루스 화석의 실제 화석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에 조금 강조점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처럼 한번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일어나서요? 네네. 저도 아. 일어나 볼게요.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공룡은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여기 보이시는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실제 뼈 화석 비율이 90% 이상이나 되는 실물 화석입니다. 이 90% 이상인 게 흔한 게 아니라 매우 귀하기 때문에 이 값도 매우 비쌉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처음보다 훨씬 잘하셔서 잘 진행 해설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연습은 끝났고 이젠 실전입니다. 먼저 해설에 필요한 기기를 나눠주고요. 학생들을 인솔해 해설 장소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자연사관. 자연사관은 우주와 지구 생명의 이르기까지 138억 년 전부터의 우주와 지구 역사를 다루는 전시관입니다. 이곳에 김영록 상병이 해설할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만큼 실수 없이 해내야 할 텐데요. 이제 과학 해설사로 나설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김영록 상병.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맡을 공룡 방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에드몬토사우루스. 네, 맞아요. 바로 에드몬토사우루스예요. 실제 화석 비율이 90%예요. 그러니까 90%가 만약에 화석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9개가 진짜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화석이겠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 네모난 박스로 저렇게 보이세요? 네. 저게 왜 해놓은 거냐면 이 에드몬토사우루스가 네 맞아요 바로 육식공룡에게 이빨 물린 자국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혹시 육식공룡 하면은 떠오르는 공룡 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네.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린 자국이에요 저게. 티라노사우루스에 물린 자국이 뼈 화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백악기 시대의 공룡인데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이빨 자국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어떤 공룡들이 살았겠구나 하는 생태 연구에도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과학 해설사 임무를 무사히 해낸 김영록 상병. 일단 말하고 말을 다 해설을 끝냈을 때 굉장히 좀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앞에 있으니까 또 까먹으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걸 100% 발휘를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나름 학생들이 그 호응도 잘해주고 대답도 열심히 해줘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긴장됐던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상 이게 실전은 또 다르네요. 이게 잘 안 되죠. 네, 막 까먹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말 정리도 좀 어렵고. 한편 김대한 상병은 사이언스 쇼 준비에 여념이 없네요. 처음 진행해보는 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김대한 상병의 사이언스 쇼 도전! 쇼를 시작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미리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사이언스 쇼의 막이 오릅니다. 네,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기억나요? 네, 숙지 잘 했습니다. 네, 그럼 순서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액화 질소를 관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줄 거라서 여기 이제 담아서 한번 관객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기화가 빨리 일어나는 현상을 활용을 해서 이제 풍선이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하는 걸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앞에 나서서 해본 그런 경험 처음이었나요? 사실 그런 쇼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죠? 얼음물 먹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물 있어요? 물 한번 줘볼래요? 네. 자, 우리 친구의 물을 정말 시원하게 여기 국군 장병 오빠가 해주실 거예요. 푹 담궈주세요. 3, 2, 1, 0, 땡! 오, 저기 한 바퀴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와! 완전히 얼어있어요. 엄청 꽝꽝 얼어버린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만지시면 안 돼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실험은 여기 있는 국궁장병 선생님이 직접 설명과 실험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 수고해줄 상병님께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마이크 끼시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할 수는요, 영하 196도 액화 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측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파란색 통에다가 액체 질소를 넣어주실 거예요. 쇼 진행을 멋지게 해낸 김대환 상병. 엄청 예쁘죠? 약간 예식장에 오는 것 같아요.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반응을 아무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었는데, 같이 해주시는 해설사님 분들이 이제 용기를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관객들도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용사가 처음 접하는 낯선 일. 사람들 속에서 또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껴봅니다. 드디어 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아유. 그럼. 너무 힘들어. 확실히 직접 해보니까 이게 힘드네. 뭐 긴장도 되고, 뭐 실전은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사실 과학관 쪽은 진짜 생각을 아예 일도 못하다가. 나도. 이번에 그 여기 지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교사 이런 쪽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관련해서 알려주고 이런 거라 하는 과학관 해설사분들도 되게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라고 갑자기 확 체험을 하면서 더 느껴진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학관 딱 갔다 와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 맞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냥 아예 그냥 안중에 뒀던데 체험을 해봤는데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고, 뭔가 좀 알고 싶은, 더 궁금증이 생기고 되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관심이 생기더라고. 이번 체험으로 두 용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해본 게 거의 흔치가 않은데,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되게 좀 생각하면서 기분이 좀 다운이 되기도 했지만, 또 오히려 더 이제 각오를 좀 더 다질 수 있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사실 군 복무를 하고 끝이 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취업의 문턱인데, 똑같이 좀 확실하지 않은 취업 시장에서 서로 좀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관에서는 신나는 로봇 댄스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우리 두 용사도 함께했습니다. 네, 공연 잘 보셨나요? 네. 네, 좀 방금 전에 이제 공연이 다 마무리가 돼서 제가 이제 이 로봇들을 다음 공연을 위해서 다시 또 충전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또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로봇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쪽에는 다 관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괜히 함부로 만졌을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혹시나 손에 힘에 무리가 가면서 제대로 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몸통을 잡아서 운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가의 로봇인 만큼 조심조심 옮겨야겠죠? 담당 직원에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네,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요. 여기 로봇 뒤쪽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면에 숫자가 있죠.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숫자랑 맞춰가지고 로봇을 눕혀주시면 되세요. 한 회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음 공연을 위해 충전을 다시 해줍니다. 네, 이제 다음 공연을 준비할 때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영준 선배님께서 이제 내가 사실 한 명으로는 안전관리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대한 선배님, 네, 맞습니다. 선배님은 네, 저와 같이 로봇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러 오는 공연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한 줄씩 들어갈게요. 한 줄씩. 한 줄씩. 1층 다 앉으면은 2층부터 앉으세요. 옆으로 좀만 더 가줄까, 친구야? 와, 로봇 공연이 인기네요.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공연 준비팀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네, 올리실 때는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 위에다가 이제 놔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순서는 필요 없이 로봇만 놔주시면 되세요. 드디어 로봇 댄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조명을 넣어주면 조명이 바깥에 화면에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순간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사고가 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숨은 노고가 수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는 로봇 댄스 공연. 이번에는 직접 마지막 3번 한번 눌러가지고 인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이제 눌러주세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로봇 댄스의 끝을 장식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금방 잘하셔가지고 사실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항상 어딘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관객의 호응 같은 경우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CCTV 같은 걸로 관객들을 보고 있는 거에서 그래도 이런 것도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장치를 많이 해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체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근무지는 천체관인데요. 이곳에서는 별자리, 태양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우주의 신비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관측 가능한
최대 구경의 반사망원경도 있답니다. 와, 이게 뭐야? 망원경 아닙니까? 오, 나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전에 어렸을 때 집에 갖고 있었던 거 같아. 오, 망원경이 돈이 좀 될 텐데 집이 부유하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파견 온 장병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상병 김용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병 김대한입니다. 예, 먼저 가천과학관 천문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관람객들이 오면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천체를 관측을 시켜주는데요. 천체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이에요. 신비롭네요. 예,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망원경 잘 보이시죠? 네. 예, 이 망원경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쪽 부분을 경통,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마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원경과 마운트를 이제 지지해주는 삼각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망원경 성능을 얘기할 때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배율로 망원경 성능을 얘기하는데, 망원경 성능은 배율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물렌즈의 크기로서 망원경 성능을 얘기합니다. 예. 왜 망원경의 성능을 따질 때 예. 사이즈를 가지고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높은 배율을 가지고 크게 봐야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않아요. 그 망원경의 기능이 뭐냐면요, 네. 빛을 모아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빛을 모아주려면 더 큰 렌즈가 필요하겠죠. 여기 있는 렌즈가 크면 클수록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마 천문학에서 다루는 여러 천체들의 사진이 이뻐서 접근을 맨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놀랬던 게 그 사진에서 봤던 큰 그림이 나오는 망원경이 아님에도 가격이 엄청 비싸서 많은 돈까지 투자를 해서 관객들이 이제 즐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망원경 구조 잘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망원경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망원경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경통이라고 불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이 목에 해당되는 이 마운트라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은 이제 지지를 해주는 이제 삼각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장비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반 렌즈 앞에 그 태양의 빛을 분산시켜서 스펙트럼으로 바꿔놓은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예, 이거를 분광기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예. 이 이름이 분광기. 여기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네. 보이는지? 여기 보시면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아, 네네. 예. 여기 같은 거 사이에 검은색 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선은요, 태양 대기에 있는 특정 원소에서 그 흡수선이 생긴 겁니다. 예. 지금 이 망원경은 홍염을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네. 홍염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커다란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면 태양 우리 지구의 한 4~5배 그 정도로 크게 큰 겁니다. 예,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태양인가요? 예, 태양이고 거기에 사람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게 홍염입니다. 보통 그냥 육안으로 태양을 바라볼 때는 눈이 부셔서 그냥 보지 못한다, 그냥 눈이 부시다 정도로만 끝나는데,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 태양을 봤을 때 그 주변에 그 홍염까지 보이는 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망원경이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잘 보이게 해주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태양이 용사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온 날, 더 넓은 세상, 높은 꿈을 향해 도전해봤습니다.
김영록, 김대환 상병이 과학 인재로 밝게 빛날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이번 편은 언제 방송이 되나요? 저희 이번 국립과학관 편은 10월 12일 토요일 20시에 방영이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 취업 견물록 자바라는 국방TV에서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너무 바빠서 본방을 못 보신 분들은 방송을 볼 수 없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국방TV 앱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방송 및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하네요. 여기. 네. 자, 여러분, 국방TV 앱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대환이랑 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또 몰랐던 상병까지 봐왔지만 그동안 몰랐던 면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록 상병님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았나. 특히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새로 만나시는 분들이랑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를 연결해 나가시고 이런 모습에서 되게 전 감탄을 금치 못했었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내가 그랬나? 저는 굉장히 항상 놀랐어요. 아 진짜? 나도 몰랐네.